알려줄 꿀팁이 뭐냐면 골레기야, 골레기. 그러니까 푼돈, 그러니까 마일리지는 별로 없는데 빠르게 빠르게 푼돈 필요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이거 우리 패밀리언한테 들었는데 알려줄게. 골레기 꿀팁. 진짜 안 쓰는 골레기들 있지? 진짜 안 쓰는 골레기들. 아, 팔려, 봐봐. 진짜 팔려. 나 어제 세번다 팔렸어. 안 쓰는 골레기들 있죠? 얼마에 올리냐? 2700에 올려. 무조건 팔려. 아이고, 진짜 구라 아니고. 무조건 팔려. 보여줄게. 무조건 팔려. 무조건 팔려, 진짜. 나 어제 세번다 팔았어. 무조건 팔려. 무조건 팔려, 이거. 꿀팁이야, 이거. 그니까. 아, 싸니까 팔리는 게 아니야. 싸니까 팔리는 게 아니야, 이거는. 진짜 그냥 팔려. 싸니까 팔리는 게 아니야. 이건 진짜야. 이건 진짜 팔려요. 야, 이걸 누가 3천 마일리지 주고 사. 진짜 팔려, 이거. 나 어제 세번다 성공했습니다, 골레기. 2700원 올리면 무조건 팔려. 진짜로. 이거 뻥 아니에요. 아이, 벌칙이고 뭐가 안 팔린다니까, 진짜로. 나 세 번 다 팔았어. 진짜. 진짜 리얼이야, 이거는. 진짜 골레기 막 1000원대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진짜 막 푼돈 급할 때 20분 내로 무조건 팔려. 아, 진짜. 봐봐. 뭐야, 봐봐. 진짜 무조건 팔려. 무조건 팔려, 진짜로. 아니, 나왜 방송 키면 템이 안 팔리냐고. 어제 세번 연속 성공해. 그것도 새벽에? 나 뭐야, 방송 키면 템이 안 팔려. 여러분 봤죠? 팔린다니까. 야, 팔린다니까. 가격 300원 올랐어 지금. 팔린다니까 이거. 봐봐, 이거 주자. 아니, 진짜 팔려요 이거. 아, 진짜 팔려. 봐봐. 아, 진짜 팔려. 봐봐. 아, 이거 진짜 팩트라니까. 팔린다니까. 아, 두컴 뭔 소리야. 주장 아니야. 다음에 또 인증할게. 하나 더 올리면 되지. 인정? 하나 더 올릴게요. 다음에 한번더 올릴게. 아, 리얼 팩트야. 이거 진짜 2700원 썰이 진짜라니까. 아, 리얼 진짜라니까. 자, 일단 매각 받았습니다. 그 낙찰됐습니다. 자, 다음 아이템은 님들이 그 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리얼 개똥템으로 2700원 한번 더 해볼게요. 자, 봅시다. 리얼 개똥템으로 한번 더. 킹코브라가 더 똥일까? 또 다른 골렉이 없을까? 다 강화돼 있어가지고 내가. 자,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일단 그 톰슨 시카고 골드랑 골드 데저트 이글은 2700 하지 마세요. 원래 더 비싸요, 그 템은. 자, 진짜 똥템 올려야 돼, 똥템. MPO 골드 갑시다. 2700원. 주작이라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더 가겠습니다. 자, 일단 아셔야 되는 게 투컴으로 주작한다는 소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시간 현재 오후 5시인데 지금 시간에 한번 자기 아이템 찾아보세요. 마일리지 500원 계속 돌려서 찾아보세요. 절대 안 듭니다. 자, 5분대 갔습니다. 지금 5분대 팔린다는 썰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장미의 썰로 봐서는 5분대 팔리나요? 입찰 되나요, 지금? 진짜입니다. 5분 입찰 리얼 팩트입니다, 여러분. 진짜 입찰 들어갔습니다. 현재 MPO 골든 시절 리얼 5분에 입찰 들어갔어요. 리얼 팩트입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 다 골레기 싹다 팔고 근신 초월 뽑읍시다, 여러분. 갑시다. 충분히 가능합니다.